네, 맛이 좋아서 조개종 으뜸으로 꼽히는 가리맛 조개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생산량이 줄면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자가 고와 천혜의 갯벌로 불리는 순천만 거차 해역입니다. 벌배를 탄 어민들이 갯벌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리맛 조개를 채취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캐는 힘든 작업이지만 수북이 쌓인 가리맛 조개에 어민들은 고단함을 잊습니다. 우리가 뻘배 타고 가서요 맛 조개를 잡은데요 요 맛이 여기까지 짚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기가 엄청 힘들어요. 뻘이 참 좋아가지고 맛이 제일 좋은 맛이에요. 우리 마을 맛이. 가리맛 조개는 타우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고혈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뛰어나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2016년 100톤을 수출해 25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올해는 채취량이 줄어 수출 물량을 맞추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가리맛 조개 어린 10회버와 일본 수출에 맞는 크기만 채취하다 보니 올해는 50톤 정도로 예상되고 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키로당 1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고소득을 안기며 전남의 대표 수산물로 떠오른 가리맛 조개. 인공 종묘 사업이 성과를 거두는 내년부터 생산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